반갑습니다. 피플의 스피더입니다. 오케이. 오늘 이제 날씨가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. 영하 14도. 본격적으로 겨울이 진짜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어떤 거냐면 이 겨울철에 자동차 이제 앞유리 있잖아요. 앞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깨진다,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앞에 이 세팅을 물을 이제 끓여서 앞유리에 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끓인 다음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 두 개만 줘. 넘칠 수도 있어. 여기까지. 네, 이제 물 거의 다 끓어서 이대로 들고 나갈게요. 끓이면서 잘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. 갈게. 차 어딨어? 차 어딨어? 여기 또 앞유리에 이게 지금 얼음이 좀 있네. 잡아놓고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뿌려볼 건데 요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폐차, 당연히 폐차로 준비를 한 거고 96년식 다이너스트예요. 뭐 당연히 앞유리도 한 지금부터 뭐 한 14년. 아, 이게 어리지니라 이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앞유리에다가 한번 부어볼게요. 오씨. 오씨. 깨끗한데? 야, 무슨 스팀 세차한 것도 아니고, 야, 깨끗한데? 지금 보시면, 100도 물 끓는 상태에서는 부었을 때는 앞유리가 깨지진 않았어요. 사실, 저도 이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깨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거짓말이 자동. 저희가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? 저희 또 누굽니까? 피플러스 행동파니까. 만약에 이제 기름을 끓였을 때는 끓는 점이 다르다고 해요. 200도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, 그러면 저희가 식용유를 끓여서 팔팔 끓인 다음에 앞유리에 부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기름 끓인 다음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준비해놨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끓여서 야 이거 세고 그래서 한번 부어볼게요. 야 이거 무슨 명절도 아니면 이거 튀기면 먹어야 되는데. 자 됐어. 얘는 꽤 걸릴 것 같은데. 네, 지금 기름 저희가 30분을 넘게 끓이고 있는데 이게 물하고 달라서 물처럼 이렇게 끓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온도인지 제가 손을 넣어볼 수 없으니까 라면을 반만 한번 넣어볼게요. 야, 이건 그건데 라면 딱인데? 오, 지금 엄청 좋아. 오! 야, 맛있어 보이는데? 어때, 맛이? 응? 왜? 맛이 없는데? 오! 오. 오, 다 왔어. 오. 아까는 저희가 그 이 다이너스티 어르신한테 습식 마사지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로마 마사지 특별. 네, 불부터 끌게요. 오씨. 오씨. 야 나 떤다. 오오. 자. 우와. 오오오. 잠깐만. 깨질 것 같은데. 해볼게 한번. 조심해. 하나 둘 셋. 우와! 야 와이퍼 녹았어? 야 와이퍼 녹은 거 같은데? 와이퍼 녹았어. 야 이거 근데 불 나는 거 아니야? 야 유리는 깨지질 않네. 야 와이퍼 녹아. 야 고무라 녹나 보다. 야 웃지마. 와이퍼 한번 돌리면은 야 와이퍼에서 기름 튀는데? 이게 아까 습식 마사지 받으셨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젊어지셨다가 지금은 피부가 너무 좋았어. 마치 광내는 것처럼. 이게 너무 너무 매끈매끈한데? 앞유리가 엄청 깨끗해졌는데 이게 보신 것처럼 물이나 뭐 기름은 더 높은 온도였는데 이 온도로 인해서 앞유리가 깨지진 않아요. 심지어 제가 망치로 때렸는데도 앞유리가 그렇게 쉽게 금이 가거나 깨지진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유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를 부었을 때 변화가 없었지만 예전에 저희가 올해 여름에 찬물을 부었을 때 영상을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부어볼게요. 오! 야! 걸러지네!
특히 요즘처럼 엄청 추운 겨울날에는 뜨거운 물이 압유리에 만났을 때 온도 차이로 인해서 쉽게 압유리가 갈라지거나 크랙이 생기거나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압유리 상태 사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,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